내가 너희 집안에 내린 면사 철권이 분명하다. 근데 너는 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냐? 이 철권으로 무슨 죄를 사면받기를 원하느냐 물었다. 화인옹주자가가 살아있어옵니다, 전하. 소생의 아비가 멀쩡히 살아있는 옹주자가를 장례 치르고 전하를 기망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, 전하. 도무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. 대체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당장 말하라. 소생의 아비가 전하를 기망하게 된 것은 옹주자가가 보쌈을 당하는 바람에. 부디 소생의 아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, 전하! 네 면사 철권을 가져왔으니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하겠지. 근데 화인인, 화인인 어찌할 생각이냐? 소생이 옹주자가를 모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평생 숨어 살겠나이다, 전하. 좌상이 시킨 것이냐? 아니옵니다, 전하. 하면? 옹주자가를 살리기 위해 소생이 아비 몰래 나선 것이옵니다. 애비는 끝까지 과인을 기망하려 하고 아들은 지 형수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. 소생의 아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, 전하! 다시 부를 테니 물러가 있거라. 전하, 소생의 아비를... 물러가라 하였다! 중형이 밖에 있느냐! 예, 전하. 이 아이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잠시 숨겨두거라. 예, 전하.